의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치료지 않는 면류관, 이와 같은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같이 성역 45년 동안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셨고 주와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역경과 고난도 있었겠지만 오직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으며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온 성도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김동준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와 교회를 위하여 계속 충성, 봉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사랑하는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은퇴식은 우리 김종수 목사님께서 동석교회 담임 목사님 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까지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주신 사역과 사명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역과 사명을 다해야 될 길로 믿습니다. 김성수 목사님께서는 은퇴 이후 새로운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사역이 뭘까요? 뭘까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로마도 떠야 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그 로마,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로마, 그 로마를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펼쳐 나갈 줄로 믿습니다. 동석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내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바울 사도처럼 또한 우리 김성주 목사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다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바울사도처럼 정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